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강령술이라고 퍼졌지만 실제로는 귀신을 초대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령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엉터리 주술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놀이의 시초는 2007년 4월 이치 오컬트판에서 처음 등장한 것 후 여러 명이 실황중계를 하면서 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형을 이용해 오컬트 현상을 체험하자는 것이 이 놀이의 목표입니다. 이 행위를 모티브로 하여 영화 혼숨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소설 수준으로 글만 주야장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글만 쓰여져 있는 것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TV가 꺼지거나 발자국 소리, 핸드폰 이상 등은 필수 요소로 들어가곤 합니다. 주로 막판에 게임을 종료하려고 인형을 찾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인형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인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글이 많습니다. 중에는 무리수인 이야기들도 있죠.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실황 카메라나 영상 자료들 중에서 실제로 뭔가 찍힌 경우는 아직까지 없지만 몇몇 경우에는 전자 제품이 꺼지는 이상한 현상이나 카메라가 흐릿해지는 정도는 찍힌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첸 네티즌 3명이 도전한 것이 유명한데 그중 한 명은 채팅창에 이상한 말을 적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채팅창에 검색하면 나오긴 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컬트판에서는 13번이나 시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계로 14번째 히토리 카쿠렘보에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TV가 꺼지는 등의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글은 테러와 함께 소멸되었다고 하네요. DC 인사이드에서는 어떤 미겔러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글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버릇한 사건도 있었고 한 건담 덕후가 네이버 비디오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몇몇 경우는 신빙성에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놀라운 세상에서 방영한 것에서도 TV가 꺼지는 등 이상현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는 방법으로 인형을 준비하고 쌀, 붉은 실, 무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도구 바늘, 칼, 송곳 등 그리고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쌀을 인형에 넣는 것은 인형의 육체를 의미하며 인형에게 움직이는 원동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인형에 넣는 것은 그 인형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인형이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인형을 칼로 찌르는 것은 인형이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어 즉 자신을 저주하게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인형에 강령된 영혼이 인형을 통해 자신을 찌른 인간을 찾는 것입니다. 인형의 쌀을 가득 채우고 자신의 손톱 여러 명이 참여할 경우 참가자 전원의 손톱을 깎아 인형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 붉은 실로 인형을 묶고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납니다. 이 놀이는 새벽 3시에 시작하며 절대 2시간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원래 올라온 글에는 명확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대체로 2시간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즉, 새벽 5시 전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시간을 초과하면 인형에 불러들인 혼을 술로도 없앨 수 없고 혼이 집 안에 집악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소금물 혹은 술을 준비하고 집안에 불을 끄며 텔레비전은 켜두어야 합니다. 이때 채널이 나오지 않고 지지직거리는 채널을 틀어야 합니다. 외부 입력에서 아날로그로 조절하면 됩니다. 화장실에 물통을 놓고 그 안에 인형을 넣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화장실로 가서 인형에게 첫 번째 술래는 자신의 이름이라고 외친 뒤 거실로 돌아와 눈을 감고 십을 세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서 인형에게 인형의 이름 찾아냈다라고 외친 후 준비한 뾰족한 도구로 인형을 찌릅니다. 인형을 찌른 후 두 번째 술래는 인형의 이름이라고 외치고 인형을 찌른 뾰족한 도구를 인형 곁에 둡니다. 본래는 1인용 놀이지만 복수의 인원이 할 경우 인형을 포함해 참가자 전원이 술래를 한 번씩 맡은 뒤 마지막에 인형에게 술래를 맡기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에 미리 준비해 놓은 소금물이나 술을 머금고 빠르게 피난처로 숨습니다. 이동 중에는 왼쪽과 뒤쪽을 돌아봐서는 안 되며 피난처는 가능하면 몇 겹으로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 같은 것도 미리 확실하게 잠가 놓아야 합니다. 소금물이나 술은 영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는 수단입니다. 숨어 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 현상을 관찰하고 숨어 있을 때는 조용히 있어야 하며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놀이를 끝내고 싶다면 숨어 있던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인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도 소금물이나 술을 계속 머금고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토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형이 다른 위치에 있을 경우도 있지만 침착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인형을 찾으면 입에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인형에 뱉고 나머지 소금물도 인형에 뿌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라는 말을 세 번 외쳐서 놀이가 끝났다는 것을 인형에게 알립니다. 인형의 칼을 찔러야 한다는 설이 있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 집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귀신이 집 안에 묶이게 된다고 하네요. 놀이가 끝난 후에는 인형을 반드시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근처 절스님에게 맡기는 게 좋다는 글도 있지만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의 신사 중에는 와카야마현 나와시마 신사에 귀신이 붙은 인형을 모시는 지하실이 있어 여기에 하룻밤 보내는 예능 촬영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개그 콤비 아리샘본과 USO 재팬에 출연한 아이돌 아라시의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그 예입니다. 불경을 읽거나 향을 태워서 영혼을 성불시켜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나홀로 숨바꼭질인 만큼 혼자 하는 것이 정석으로 다수의 인원이 할 경우 빙의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할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